지금까지는 촉감이라는 거는 그냥 뭐 말로나 아니면 어떤 보여주면서 이제 따라 해봐라 하고 이렇게 전수를 해줬었는데, 한번 이게 장갑 끼고 느껴봐,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여행을 가서 스핑크스의 잘린 코의 부분을 만져본다든지,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원래 보통 사람들이 만질 수 없는 뭐 비너스 조각상을 만져본다든지,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대되는 기술이긴 합니다. 저희가 어떤 소재를 비빌 때 이 발생하는 그 압력과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다시 그 액추에이터 진동 발생 소자에 넣어주게 되면 재질감이라든지 이런 표면 느낌, 만약에 온도 센서랑 온도 액추에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진짜 얼음을 만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뭐 불을 만지는 느낌, 뭐 이런 뜨거운 물체를 만지는 느낌까지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떨어지는데 촉감을 느낄 수 있다고? 아,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, 냄새까지는 내가 어떻게 믿겠는데 촉감은 이게 미국에 있는 승희가 진호의 머리카락 만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지. 그렇지. 나중에 그럼 커트도 해줄 수 있겠네? 로봇하고 연결하면 가능하지. 우와. 텔레패틱이 이제 진화하게 되면. 우와. 그럼 엄마랑 나랑 막 떨어져 사는데 엄마 밥 먹고 싶빵 이랬는데 엄마가 막 그러니까 등짝 스매싱도 원격으로 가능해. 그런 거지.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는 거야.